예, 여기는 푸켓 파똥 비치 해안가 도로에 있는 아노나 리조트입니다. 자, 아노나 리조트는 2021년 작년에 오픈한 4성급 리조트입니다. 객실은 대략 52개가 있습니다. 자, 아노나 리조트는 외관이 아주 수려하죠. 파똥 비치 해안가에 있는 도로로서는 상당히 외관이 훌륭합니다. 흔히 한편으로 엘리건트 또는 엘레강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합니다. 특히 아노나 파똥 리조트 입구에 위치한 요 레스토랑은 상당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쉬어서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즐기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코코 코퍼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코코 코퍼. 자, 왼쪽에는 파똥 비치가 있습니다. 자, 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 파똥 비치입니다. 그래서 아노나 리조트는 위치가 매우 훌륭하죠. 자, 아노나 파똥 리조트 왼쪽에는 한국인들에게도 나름 잘 알려져 있는 라마이 호텔이 위치합니다. 반 라이마이죠? 반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반 라이마이. 반 라이마이 리조트가 왼쪽에 위치합니다. 아노나 파똥 리조트 왼쪽에는 반 라이마이 리조트가 이와 같이 위치하고요. 자, 여기서 파똥 비치 중앙이라고 보는 방라 로드까지는 대략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박나로드 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은 피자 컴퍼니, 태골 대표하는 피자 회사죠. 그래서 피자 컴퍼니가 있고요. 맥도날드 햄버거점이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피자 컴퍼니 맥도날드가 있고요. 서브웨이 샌드위치점이 또한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한국인에게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바로 왼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에는 다양한 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레스토랑도 있고요. 시푸드 레스토랑, 편의점, 또 마사지샵. 자, 마사지샵들은 주로 골목 안에 위치하는데 수많은 마사지샵이 있죠. 우체국도 있고. 그래서 여행자들이 호텔을 즐기기에 매우 좋습니다. 자, 반 라이마이 리조트 우측에 위치한 아노마 리조트는 홀리데이인 푸켓 파똥 비치 리조트가 바로 우측에 위치합니다. 자, 반 라이마이 리조트 하고 아노마 리조트 사이 이 길을 쭉 가면은요,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피농 시푸드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성피농 시푸드 레스토랑도 있어서 해산물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이 골목 안에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세탁물 서비스 1kg에 50바트입니다. 그래서 세탁소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저기 왼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노나 리조트입니다. 자, 아노나 리조트는 들어간 입구가 두 곳인데요. 파똥 해변에서 갈 때는 이 통로를 지나갑니다. 이 통로는 햇볕도 피할 수 있고요. 비도 피할 수 있는 구조고요. 밤이 되면은 이 조명 때문에 매우 아름답습니다. 주변에는 레스토랑이 있고요. 타투샵이 있고 미용실이 있습니다. 아직 샵들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샵들이 들어오면 나름 상당히 괜찮은
상가로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측에 아노나 리조트의 프론트 데스크가 보입니다. 자, 아노나 리조트는 1층, 2층, 3층 위치하는데요. 최근에 지어서요, 룸은 5성급 리조트가 부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룸은 매우 좋습니다. 자, 아노나 리조트 앞에 프론트 데스크고요. 자, 왼쪽이 로비입니다. 자, 호텔 앞의 모습이고, 여기 아직 라운지가 다 만들어지진 않았는데요. 자, 여기 앞에 아노나 리조트 라운지입니다. 아노나 리조트 라운지고요. 자, 프론트 데스크가 우측에 보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3층으로 올라갑니다. 객실은 52개고요. 자, 여기는 나가면 우측에 바로 세븐일레븐이 위치합니다. 세븐일레븐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좋죠. 대략 한 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이것저것 살 수 있고요. 요 앞에는 해산물 시푸드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노나 리조트의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이 크지 않아서 차가 4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기 조금 단점으로 남습니다. 자, 이 아노나 리조트하고 우측에는 지금 반 라이마이 리조트인데요. 이 사이 길로 쭉 가면은 홀리데이 빠똥 부사코닝 입구 쪽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가까운 곳에 썽피농이 있습니다. 썽피농 두 형제란 뜻이죠. 두 형제 레스토랑이 여기서 대략 150m 있습니다.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매우 유명하죠. 한국인들은 그곳에서 뽀빠뽕 커리를 많이 시켜 먹습니다. 자, 바로 세븐일레븐 앞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 반 라이마이 리조트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여기도 역시 가게들이 많이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자, 아노나 리조트 다시 입구로 들어왔고요. 로비의 모습입니다. 자, 로비 왼쪽에는 수영장이 위치합니다. 수영장이 위치하기 때문에 수영을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쪽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고요. 자, 앞에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프론트 데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죠. 객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론트 데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고요.